덕. 박경리. 장마 그친 뒤 또랑에 물 흐르는 소리 가늘어지고 다른 소나무 사이에 걸려 있는데 어쩌자고 풀벌레는 저리 울어 쌌는가. 저승으로 간 넋들을 불러내노라. 쉬지 않고 구슬피 울어 쌌는가. 그도 생명을 받았으니 우는 것일 게다. 짝을 부르노라 울고 새끼들 안부 묻노라 울고 병들어서 괴로워하며 울고 배가 고파서 울고 죽음의 예감 못다한 한 때문에 울고 다 넋이 있어서 우는 것일 게다. 울고 있기에 넋이 있는 것일 게다. 사람아, 사람아, 제일 큰 은총 받고도 가장 죄가 많은 사람아, 오늘도 어느 골짜기에서 떼죽음 당하는 생명들의 아우성 들려오는 듯. 먹을 만큼 먹으면 되는 것을 비축을 좀 한들 그것쯤이야.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지혜로 치자.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탐욕. 하여 가엾은 넋들은 지상에 넘쳐 흐르고 넋들의 통곡이 구천을 메우나니.